이렇게 중요한 오늘 경기를 임하게 되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감독이 이끄는 FC 목포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한예일, 이유찬, 김동우, 이종렬, 이영찬, 이상원, 김원민, 김유성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맞서는 김기화 감독의 선택도 만나보시죠. 박청일 골키퍼, 김민준, 권진영, 임유석, 정현식, 김정훈, 이재승,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영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과 또 기복이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녹색 유니폼의 FC 목포,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허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져 나왔고 먼 거리 방향전환 오른쪽까지 왔습니다. 박선용 오른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박선용! 아, 왼쪽 측면을 한순간에 허물면서 수비를 몰아놨고 빠른 스피드로 반대편 전환까지 박선용 선수가 호쾌한 슈팅을 한 차례 낙사 쪽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유찬 왼발 깔아서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절! 그대로 골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조산했던 선수들이 예상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자 지금은 앞쪽으로 길게 찍어줬습니다. 신영준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1대0 부산교통공사가 전반 10분 만에 앞서갑니다. 아, 득점왕 경쟁 이걸로 한 걸음 더 앞서나가게 되는 신영준. 터치, 턴, 그리고 슈팅까지 흠잡을 데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영준, 부산의 해결사. 리그 15호 골을 기록합니다. 아, 옆에서 동료로 한건영 논스톱 왼발 크로스 반대편 왔습니다. 신영준 받아놓고 박스 안쪽 왼발 각도 오른발 들어갑니다. 신영준의 어시스트까지 추가 득점 2대0입니다. 특이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이민호.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아, 신영준 선수가 본인의 득점 기회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민우 선수의 침투를 봐줬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민우 선수를 밀어줬고 침착하게 골문으로 마무리 짓는 이민우. 아, 이렇게 되면 부산교통공사 오늘 최전방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이민우 건네줬습니다. 정현식 헤더 박스 근처 등집니다. 돌아서면서 왼발 수비 맞고 굴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오른쪽으로 빠져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조금 밀려 들어오면서 정규진 골키퍼가 잡아냈고 자 지금은 앞쪽으로 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김성우 선수였습니다. 정규진 선수의 킥이었는데 앞쪽에서는 김성우 선수의 몸에 맞고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선영이 뒷공간으로 밀어줬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갑니다. 자 지금은 네, 주영재 선수의 침투가 있었고 박선영 선수가 크게 한번 돌려줬습니다. 김민준과 주영재의 경합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 하헌섭 주심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박스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뒤쪽에서 주영재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는 FC 목포 스코어 2대1 전혀 다른 분위기로 후반전에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정현호 감독 그리고 FC 목포 점수차를 순식간에 한 점차로 좁혔습니다. 아 지금은 네 권진영 선수의 처리가 좀 불안했고 뒤쪽 비어있는 공간에 주영재 선수를 정확히 바라봤었던 패스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주영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교체로 들어온 주영재 선수가 이렇게 귀주간 한 골을 마련을 해줍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분에 한 골씩 그렇게 총 3골이 나왔던 전반전
전반전 10분 신영준의 선제골 그리고 신영준의 어시스트를 받았던 이민우 선수의 19분 추가골이 있었습니다만 후반 전반전 종료 직전에 주영재 선수가 정현우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정현우 감독의 믿음에 응답을 하면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중심에 당시 대구 FC 소속이었던 안재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후반전을 저희와 또 함께 하게 되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떠나보겠습니다. 자, 김소웅 왼쪽 측면 빠져나갔습니다. 태클! 깔끔한 태클을 보여주는 박선용입니다. 아, 박선용 선수의 이 부드러운 슬라이딩 태클 그대로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을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뒤쪽에서 부지런히 따라 들어오면서 네, 정확하게 공만 탈취해냈던 박선용의 태클이었습니다. 이재승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전면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신영준 받아놓고 왼발 접습니다. 신영준 반갑발! 그리고 안쪽에서 일단 소유권 목포 스피드 살립니다. 올라오는 목포 그러나 마지막 패스는 긴 분위기거든요. 이재승 날카롭게 올려줍니다. 뒤쪽 막았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권진혁의 추가 득점 스코어 3대1. 수비진에서까지 득점이 터져나오는 부산교통공사. 후반전에도 먼저 득점을 기록하는 쪽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아, 권진혁의 추가 득점 귀중한 점수를 가져다주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입니다. 아, 권진영 넘어지면서 왼발로 골대 왼쪽 상단으로 찔러넣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이뮤석 빠른 스피드 왼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뮤석 왼발 직접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높게 뛰고 말았습니다. 아, 이민석 선수가 질주를 보여줬었고 한번 이 골망을 겨냥해 봤는데 마지막에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가운데서 연계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김유성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김유성이 기록합니다. 아, 김유성의 날카로운 오른발 임팩트 박성호 골키퍼가 깜짝 놀라서 박선용 짧게 자 그리고 뒷공간 패스 이어집니다. 박성호 골키퍼 나와서 저 앞쪽을 봅니다. 오른쪽 달려나갑니다. 이재승 오른쪽 열려있고요. 반대편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떨어뜨려놓고 왼발 골! 오늘 경기 멀티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는 4대1. 신영준의 왼발에서 오늘 3골이 관여가 됩니다. 두 개의 득점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의 오늘 경기. 본인들의 서포터즈 소주 드링커스에게 다가가서 하이파이브까지 건넵니다. 아, 소주 드링커스 오늘만큼은 소주가 아니라 신영준 선수의 경기력에 취합니다. 스코어 4대1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입니다. 아, 지금은 이민우 선수부터 시작됐던 이 공격 전개 과정이 정말 완벽했네요. 이재승 선수가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그 뒷공간을 그대로 포착을 해줬고 이재승 선수도 정확하게 이민석 선수에게 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석 선수도 머리로 침착하게 이재승 오른쪽 열려있고요. 반대편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떨어뜨려놓고 왼발 골!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낮게 크로스! 이민우의 발에 걸렸습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자, 신영준 이번에도 폭발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왼발 박스 안쪽에서 마지막까지 흘렸어요. 그러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신영준 선수가 수비 두 명 사이를 찢고 들어갔던 움직임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이 전 장면에서 이미 이재승 선수와 콤비 플레이가 나왔었고 이후에 네, 대진우 선수가 저돌 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 장면은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동료가 있었는데 가운데를 봤습니다. 뒷발로 밀어줬고 김유성 원거리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박청규 골키퍼의 선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 김유성 선수의 오른발 끝이 후반전 들어서 날카롭습니다. 아, 지금은 네, 벗어났군요. 나가면서 주변을 살핍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신영준. 이민우 신영준을 봤습니다. 신영준 쪽으로 신영준 마지막에 정류에게 건네고 달려가 들어가는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 수비 숫자 3명 공격 숫자 3명 김민준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득점. 주인공은 황건혁. 오늘 경기에 쐐기를 막습니다.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는 부산교통공사. 황건혁 선수도 소주 드링커스에게 검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세레머니를 했고요. 아, 김민준 선수의 오버래핑. 반대편에 쇄도했던 황건혁 교체 투입돼서 결정력까지 보여줍니다. 한건영. 자, 높은 위치에서 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권용현 찍어 찾습니다. 반대편 받아놓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득점. 한건영 선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멀티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 정말 박스 안쪽에서 받아놓는 침착함까지 보여주는 한건영. 일단 팀단위 압박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둔 모습이었고 권용현 선수와 황건혁 선수. 아, 황건혁 선수의 턴 동작은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시절의 델리알리 선수를 연상케 하는 또 확실한 숙제를 안고 아쉽겠습니다만 연패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최종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2022 KCD 리그 29라운드 FC 목포와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6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전...